자,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진행을 이렇게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랑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소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기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도 데이터가 많습니다. 해야 될 이야기도 상당히 많고 분야도 많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간략하게 전체적인 계략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따로 사운드 디자인에 사용되는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분야가 바로 폴리 사운드거든요. 폴리 사운드라는 것은 실제 나는 소리를 동시 녹음을 통해서 녹음한 게 아니라 추후에 소리 작업을 통해서 사운드 액팅이라고 그러죠. 폴리 사운드만 만들어내는 폴리 아티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연기를 해서 사운드를 새로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폴리 사운드라고만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자료들도 꽤 나와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진짜 몇안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폴리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따로 한번 보시면 폴리 사운드가 어떤 것들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이제 영상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잠깐 보시면. In Hollywood, everything is magic and make-believe. Gloves with paper clips are dog 어떤 paws. Even what you 방식으로 hear. We are storytellers with sound. 소리를 이렇게 Believe we 만들어내는 have a feather 작업들을 duster? 하는지에 대한 Use for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Bird wings? We bring sound into the story and we can 그렇죠? create. 영상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리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눈길을 걷고 있는 그런 장면에 Created from footsteps on a snowy path저런 to a vicious thunderstorm. Weather is a really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봐도 폴리 사운드가 어떤 건지는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개개인이 어떤 이제 간략하게라도 사운드 작업을 하려면 늘 폴리 사운드를 만들 수가 거의 없겠죠, 그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뭐할수 있을지 몰라도 폴리 스튜디오처럼 많은 그런 소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사운드들을 이렇게 출시를 해 놓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저도 그때 구입을 했어요. 어떤 사운드들이냐 하면, 요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 엣지라는 CD 시리즈예요. 그 당시 이제 지금은 CD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그때는 이제 CD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50장짜리 CD로 돼 있는 헐리우드 엣지 프리미어 에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CD 50개가 이렇게 데이터로 제가 웨이브로 묶어 놓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운드들, 채집된 사운드, 이게 야외 같은 데 나가서 만들어진 사운드, 그 다음에 폴리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그런 만들어진 사운드, 그리고 가상의 소리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용을 하면 좀더 간편하게 사운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물론 유료로 구입을 했던 그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이트 같은 데를 잘 찾아보시거나 유튜브 같은 데만 해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런 사운드 이펙트 효과음 이런 자료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곡 좀 고퀄리티의 그런 사운드들도 상당히 많이 무료로 쓸 수 있게끔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료로 이 사운드들을 구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자, 어떤 소리들인지 보면 첫 번째 CD에만 해도 Nature Ambience라고 되어 있네요. 예, Ambience 사운드가 일단 사운드 디자인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밑바닥에 깔리는 그런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공간 잡음이죠.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어떤 곳에 지금 놓여 있는지를 의미해 주는 그런 공간 잡음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소리들이죠. 이 아마존 정글 앰비언스입니다. 한 마리의 새가 있는 그런 장면이고 두 마리의 새가 있는 장면이고 네. 그 다음에 벌레들 도브 버드 모닝 아침에 어떤 그런 새들도 울고 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저 멀리서 개소리도 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컨트리 나이트 앰비언스 크리켓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골의 밤 장면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포레스트 숲의 그런 앰비언스 그리고 새와 개구리 그리고 바람이 부는 그런 앰비언스 포레스트 하는 바람 소리가 살짝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호숫가에 geese and ducks 네, 오리랑 네. 그 다음에 모닝 파크 버즈 요거는 이제 공원의 새소리라는 뜻이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사운드들이지만 이 소리로 인해서 장소가 특정되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징적인 이 소리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아 여기는 소리만 들어도 어떤 장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모닝 그 다음에 나이트 뭐 이렇게 지금 특정 지어져 있죠. 시간까지도 어느 정도 특정을 지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더 보시면 마운틴 앰비언스 인섹트 코요테까지 그 다음에 나이트 앰비언스 캄 크리켓 네, 밤의 앰비언스가 네, 이런 공간 잡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소리들이 배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구나 하는 것부터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자연의 소리 중에서 공간을 고를 건지 아니면 이 앰비언스는 조금 더 다른 앰비언스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앰비언스만 모아놓은 그런 시리즈가 또 있거든요. 사운드 아이디어스 시리즈 중에 네. 여기 보시면 네, 각 나라별로
앰비언스들을 대표적인 앰비언스 몇 가지들을 골라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한국 자료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마켓 시장. 네, 이런 사운드고요. 그 다음에 서브웨이 부산. 부산의 지하철 소리. 네, 이런 소리들입니다. 뭐 말레이시아의 시장 쿠알라룸푸르.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레스토랑 밀라노. 밀라노에 있는 서브웨이 지하철 소리. 베가스가 좋은 게 이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그냥 스페이스바 하나로 네, 클릭을 해가면서 이렇게 네, 간편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들어보기를 통해서 네, 이렇게 찾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앰비언스를 밑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앰비언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건 앰비언스만 모아져 있는 그런 CD가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없으면 어떡할까요? 휴대용 녹음기를 들고 직접 그 앰비언스, 그 공간 잡음을 녹음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그런 식으로 휴대용 녹음기를 들고 나간 적도 많아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그런 소리, 절에 이렇게 풍경 소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하러 출장을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자연의 어떤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앰비언스를 먼저 하나 정하고 자,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깔았다고 우선 칩시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네, 동물의 소리들이 또 모여있는 그런 챕터가 또 있습니다. 새소리, 카나리아, 덕, 호크. 네, 이런 소리들이죠. 그다음에 패럿, 피콕, 스페로우. 네, 새 종류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다음에 캣. 네, 미용 하는 그릉그릉거리는 소리. 네. 그 다음에 카우, 뭐 독. 독 같은 경우에 개 같은 경우에도 라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 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이 짖는 소리가 다르겠죠, 그죠? 네, 좀 큰 개. 네. 그 다음에 Angry Box. 이제 화나서 막 짖는 소리. 자, 이런 소리들은 이제 구체적인 오브제의 사운드죠, 그죠? 네. 이 소리들은 앰비언스 위에 얹혀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장면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밑에 이렇게 앰비언스가 있고 이 공간이 어떤 거다라는 게 일단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우리가 장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네. 밤에 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개가 화나서 막 짖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좀 더 들어볼까요? 말 소리도 있네요. 네, 라이언. 네, 이런 소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는 바람에 대한 소리들이네요. 네. 자, 어떤 장면의 구성이 바람이 부는 그런 장면이다. 그러면 밤인데 슬쩍슬쩍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소리를 섞어 놓으면 되겠다. 그죠? 네. 바람들만 모아놓은 그런 챕터입니다. 바람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런 헤비한,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그런 센 바람 소리들, 그리고 어딘가 실내에 있으면은 바람이 막 불 때 휘슬링, 휘파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들이 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바람에 대한 소리들,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소리들입니다. 물과 관련된 소리들, 물이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 여러 방울, 자, 메탈 팬, 그러니까 쇠로 돼 있는 팬 위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런 소리죠. 나뭇잎 위에 떨어지는 소리. 자, 이런 소리들은 실제로 녹음했을 수도 있고 폴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제조해서 소리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잘 만들어진 소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강에서 나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워터폴, 네, 폭포죠, 그죠? 네, 싱글 드립, 그러니까 물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들. 네, 강의 소리. 네, 도크에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소리네요. 네, 파도 소리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파도 소리부터 물방울 소리까지, 비 오는 소리까지, 이제 워터, 그러니까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리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비 오는 소리만 또 따로 모아놓은 rain, thunder, fire, bubble. 그러니까 이제 날씨에 관계된 그런 소리들입니다. 그죠? 네, 불 소리. wood.
파이어 미드 우드. 그러니까 나무가 타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죠? Rain heavy. 네, 소나기가 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Rain light. Light. 네, 좀 가벼운 그런 비. On a tin roof. 그러니까 지붕에 이렇게 떨어지는 빗소리. Thunder heavy rain. 네. 천둥 소리. Yeah. 이런 소리들만 또 모아 놓은 겁니다. 자, 이제 탈 것들로 넘어가는데요. Plane, train. 에어포트. 헬리콥터. 헬리콥터 종류도 엄청 많아요. 이건 실내. 네. 헬리콥터 엔진이 스타트 되어서 and idle. 네. 네. 시동을 처음에 걸어서 이렇게 idle 하고 있는, 네. 공회전 하고 있는 소리까지. 그 다음에 제트 소리들, 서브웨이, 지하철, 굉장히 소리 종류 많죠. 자, 이번에는 자동차들 소리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의 차종에 따라서 굉장히 소리가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86년도 토요타, 64년도 캐딜락, 뭐 등등등 차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 녹음을 해놨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탑되는 소리까지, 에어브레이크, 네, 트럭에서 나는 에어브레이크 소리들, 그 다음에 네, 카 알람 소리, 그 다음에 차 문 여는 소리, 여닫는 소리들. 이렇게 열고 닫고, 그 다음에 BMW의 차 문 여닫는 소리는 약간 좀 다르다 하죠. BMW만 따로 이렇게 있어요. 캐딜락. 그 다음에 스포츠카의 엑셀레이트. 머스탱. 포르쉐. 네, 엔진 시동 소리들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들을 또 가지고 있네요. 그 외에는 트래픽 사이렌 모터 버스 해서 뭐 교통 수단에 관계된 사운드들을 전부 다 또 이렇게 또 모아놨습니다. 버스 소리, 이 실내 소리인가 봐요. 그죠? 그다음에 교통이 이렇게 있는 그런 도시의 소리. 트래픽 시티. 스트릿.
네, 요것도 앰비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시내 어떤 그런 모습, 소리. 네. 자, 요거는 웨트 하이웨이라고 돼 있네요. 네, 좀 노면이 젖어 있는 그런 고속도로. 네. 그다음에 건 익스플로션. 건 그러면은 이제 총이죠. 그죠? 총 소리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네. 9mm 오토메이션 파이어, 그러니까 자동 소총. 뭐 이렇게 될 거예요. 16mm, 12mm, 22mm. 네. 칼리버 피스톨. 그다음에 사냥총, 리플샷. 매그넘. 네, 종류 여러 가지입니다. 네, 이런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논볼도 있습니다. 네, 대포 소리예요. 캐논 워밍. 워밍업 하는 소리. 그래서 이런 소리들, 이제는 익스플로션 소리들, 네, 이런 폭파음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피스톨 소리들. 네, 빈 거를, 네, 빈 총을 갖다가 이렇게 샷하는 소리네요. 그 다음에 파이트 바디 펄. 이거는 이제 싸움 같은 걸 할 때 우리 사운드 디자인을 하고 골라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소리들이에요. 이런 소리들입니다. 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네,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킥바디. 네, 발로 차는, 네, 뭐 이런 소리들인데 딱 들어봐도 실제로 이런 소리들이 날 것 같지는 않죠. 좀 과장된 그런 디자인이 된 소리고. 네, 펀치바디. 좀 아주 좀 구식, 네, 구식 소리이긴 한데, 네, 이런 소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칼로 찌르는 소리도 있어요, 그죠? 네, 칼 싸움 할 때 소리. 네, 칼이 이렇게, 네, 부딪히는 소리, 이렇게 삐껴 나가는 소리, 이런 소리들까지 전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래쉬 임팩트. 이것들은 이제 총에 의해 가지고, 총이나 이제 뭐 대포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뭔가 그 뒤에 나는 소리들이겠죠. 그러니까 총이 먼저 나가고 이 총알이 떨어지는 곳에는 이런 소리들이 나겠죠, 그죠? 네, 부딪히는 소리. 네, 이거는 차가 부딪히는 소리죠. 네, 어쨌든 뭔가가 크래쉬 되는 소리.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들이, 네,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소리들이 다 묶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소리들은 스위시라고 그래요. 스위시 사운드. 휙휙 이런 소리들.
실제로 이런 소리들이 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소리들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상상의 소리나 아니면은 이제 움직임을 좀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네. 이런 소리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 이제 이렇게 뭐 누군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 때 휙 하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나를 더 넣어 줌으로써 좀 더 자극적인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나무들이 부러지는 소리. 아, 제가 다 아파요. 이렇게 맞은 다음에 뒤로 나가서 떨어지면서 나무들이 같이 부러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종류가 이제 좀 바뀌는데요. 스포츠와 보트. 자, 이거는 이제 야구에서 나는 소리, 베이스볼, 볼링, 그죠? 볼링 핀에 볼링 공이 부딪히는 소리들까지. 요것도 보트 소리예요, 그죠? 네. 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보트에서 나는 소리들이네요. 네, 요거는 라켓볼에서 나는 소리고 이렇게 발자국 소리들이에요. 그다음에 탁구 소리도 있네요. 네, 이런 소리. 네, 이런 소리. 라켓볼, 그다음에 네, 수영할 때 물에 이제 풍덩 빠지는 소리네요. 스위밍 언더워터, 네, 물속의 소리들이죠. 네. 그 다음에 우드 베이스볼, 네. 요 배트, 방망이를 던지는 그런 소리, 테니스도 소리가 있네요. 자, 요런 이제 뭐 운동에 관한 그런 사운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휴먼 사운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볼 텐데요. 휴먼 사운드는 뭐 사람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운드들이 있죠. 아이고 더러워. 아, 네. 벨치가 네, 트럼 소리인가 봐요. 트럼 소리만 네, 이렇게 모아 놨습니다. 네, 이런 소리. 추 애플. 네. 바이트 앤 추 애플. 네, 사과를 이렇게 물은 다음에 네, 씹는 그런 소리들. 네, 쿨럭거리는 소리. 네, 방귀 소리. 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페이스바를 굉장히 빠르게 제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빨리빨리 들으면서 비교할 수 있죠,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 들었던 소리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이서 이렇게 사람 둘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을 사운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딱 봐도 이런 리액션 소리들이 있죠. 네, 이렇게 팍 치는 소리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쿵 부딪히는 소리, 나가 떨어지는 소리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윽 하는 소리. 네, 이런 소리들을 배치해주면 네, 사운드 디자인이 될 것 같네요. 슬러프, 그러니까 이렇게 후루룩 마시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네,
코골이 소리. 그 다음에 삼키는 소리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여자가 놀라는 소리. 여자가 우는 소리. 네, 비명 지르는 소리. 네, 아주 패닉에 빠져서 네, 슈링크. 네, 울부짖는 소리. 네, 뭐 이런 소리까지.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네, 13번 네, 챕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본 사운드들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이런 자료 재료들만 있으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운드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 상상의 소리들, 사운드 디자인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또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우리 한번 살펴볼기로 할까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안녕.